자, 나의 힌트를 먼저 좀 정리를 해봅시다. 밑에는 아마도 x 빼기 0 이렇게 둘수 있고요. 여기를 fx 곱하기 gx라 그러면 여기가 f0, g의 0 이런 형태로 하면 미분계수가 표현이 되겠죠. 여기는 1이고 여기가 4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이 4랑 맞아떨어지는 거고요.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. 그러면 이 부분은 뭐가 될까? 옆으로 적을까요? fx랑 gx를 미분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x에 0 집어넣는 거다라는 이야기죠. 이게 0이라고 합니다. 자, 그렇다면 fx, gx 미분해 봅시다. fx, gx의 곱을 미분을 해보면 fx랑 g'x, f'x랑 gx. 자, 여기에다 0을 대입하면 화살표하고 바로 0 대입합시다. f에 0, g'에 0, f'에 0, g에 0 해보면, 자, 여기는 1, g'0은 물어보는 답이고요. 그 다음에 f'의 0은 마이너스 6이고 g'의 0은 g의 0은 4가 된다. 이게 0이 된다. 자, 마이너스 24 넘어가니까 g'0은 플러스 24가 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.